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강서365는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찾아 주민들께 365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서구립도서관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전면 중단 방침에 따라 강서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오는 14일까지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구민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대출 서비스는 계속 실시합니다. 참여도서관은 곰달래, 길꽃어린이, 강서영어도서관 세 곳이며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해당일에 방문해 도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등빛 도서관에서는 독서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수상작 발표는 7월 2일 홈페이지와 개별 공지합니다. 또 수상작은 7월 중 온라인 전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서영어도서관은 사회통합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수업을 12월 말까지 제공합니다. 똑똑한 강서영어TV, 외외쌤이 알려주는 영어, 중국어 강좌를 수강 신청 없이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서365는 강서시민협력 플랫폼과 협력해 매주 주민들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세요.